안녕하세요. 어벙일상팀입니다. 오늘은 요즘 쭈꾸미 낚시, 문어 낚시, 조금 있으면 갑오징어 낚시도 시작되는데요. 세 가지 두종류 낚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애기. 저희가 꼭 쓰는 애기죠. 이 애기가 사용하다 보면 돌에 걸리고 이러다 보면 훅이 휘는 경우가 생깁니다. 훅이 휘면은 보통 뭐, 이런 기구로 이렇게 훅을 하나씩 잡거나 뭐, 파이프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잡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손으로도 하거든요. 급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갖고 피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애기 훅 교정기라는 게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구매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한 3만 5천 원 합니다. 이게 가격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이게 훅을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더 먼저 올리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이 정보가 좋은 정보다 보니까 저도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속 아니 이후 교정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롱 소켓인데요. 롱 소켓 4분의 1에 13mm입니다. 여기가 4분의 1이고요. 여기가 13mm. 실제로 저희가 애기를 필 여기가 중요합니다. 13mm. 좀 애기가 작은 거는 13mm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M6에 60mm. 렌치 볼트거든요. 서스 M6에 60mm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프링입니다. 이 스프링이 외경은 10mm고요. 내경은 한 8m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장은 50mm요. 네 번째로 너트, M6 너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스 아이 너트 6mm입니다. 아이 너트 M6. 바다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서스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상가에서 이거를 구매해 보니까 총 가격은 한 8,000원? 8,000원 정도면 다 구매합니다. 훅 교정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트에 스프링을 껴줍니다. 이렇게. 스프링을 껴주고 소켓을 이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너트를 체결합니다. 너트. 체결했으면은, 아이 너트도 체결해 주십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만들었으니까 실제 테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가 휜게 없으니까 임의적으로 휘어서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애기를 요 가운데다 대고 밀어줍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잡으시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밀어주고 이러면은 휘었던 애기가 다시 잡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휜 거를 제가 만들어 보니까 가격 대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시청하신 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